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학부연구생 이승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EEG Analysis of Working Memory Between Sober State and Intoxicated State로 작업 기억 과제를 이용하여 알코올 섭취 전과 후의 워킹 메모리 부하에 대한 뇌파 신호의 차이를 조사한 논문입니다. 논문은 IEEE Access에 2021년에 기재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3.476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ystems 분야에서 52.13%로 Q2를 받았고, Engineer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분야에서 62.14%로 Q2를 받았습니다. 제가 본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프로젝트 주제 관련해서 워킹 메모리를 EEG를 통해 분석을 한 논문을 찾다가 제가 할 주제와 패러다임 등이 매우 유사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워킹 메모리는 짧은 시간에 정보를 유지하고 제한된 용량으로 정보를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워킹 메모리를 연구함으로써 정보를 추출하고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P300이 워킹 메모리와 같은 인지 기능과 관련된 ERP임을 입증했다고 하고, N100 패러다임이 워킹 메모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작업 중 하나이며 높은 인지 및 낮은 인지 워킹 메모리 부하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N100 실험에서 부하 수준이 높은 작업이 워킹 메모리 용량 평가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EEG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의 경우 눈을 감고 있을 때 EEG의 세타 및 감마 대역에서 더 많은 동결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알코올 EEG 관련 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선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실험 과제의 자극 유형이 비교적 단순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건강한 피험자의 EEG 차이를 분석하고 워킹 메모리 작업에서 EEG 신호에 대한 알코올의 영향을 조사합니다. 우선 첫째로 반응 시간과 반응 정확도를 계산하고, 둘째로 조건에 따른 P300의 대기 시간과 진폭을 계산합니다. 셋째로는 파워 스펙트럼의 ERS와 ERD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워킹 메모리 부하 수준과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분류합니다. 이 실험의 피험자로는 오른손잡이 남성 10명이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나이는 23.5세였고, 참가자 모두 정상적인 청력과 정상 또는 교정된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지장애,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 문제의 병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측정 전극은 보이시는 것처럼 23개의 채널을 사용했다고 하고, EOG 관련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왼쪽 및 오른쪽 눈에서 수평 및 수직 EOG를 기록했습니다. EEG는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기록됐고, 500Hz로 다운 샘플링 되었습니다. 기준 전극은 양측 유향돌기를 사용했고, 접지 전극은 FBZ에 부착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N-PAC 테스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됐고, 1-PAC, 음주 전 2-PAC, 음주 후 2-PAC, 그리고 일반 3-PAC, 이렇게 4개의 N-PAC 워킹 메모리 작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가자는 화면에서 약 50cm 떨어져서 진행했고,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검정색 배경의 컴퓨터 화면 중앙에 시각적으로 무작위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에 사용되는 첫 세션, EEG 신호를 기록한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됐고, 자극 제시 전에 500ms의 공백이 제시되고, 각 자극이 500ms 동안 화면에 나타난 다음, 2000ms의 픽세이션이 나타납니다. 음주 조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측정이 됐고, 80mg by 100 밀리리터가 되면 음주 상태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후 20분 동안 위와 소장에서 최대한 흡수되도록 기다린 후 실험 전, 실험 중간, 실험 후총 3번의 알코올 테스트를 통해 피험자가 음주 테스트 도중 취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인 응답 정확도 및 반응 시간 차이 비교입니다. 바 그래프가 반응 시간을 나타내고 선이 응답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1백의 정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백, 그 다음이 3백입니다.
음주를 했을 때의 정확도가 음주를 안 했을 때보다 1% 정도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몇몇 피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백의 반응 시간이 1백보다 눈에 띄게 컸습니다. 그리고 술 취했을 때의 반응 시간이 음주를 안 했을 때보다 짧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P300 결과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백 결과에서 음주한 경우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진폭과 지연 시간이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백보다 1백에서 진폭과 지연 시간이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FZ와 PZ 채널에서 ERP 전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보시면 1백에서 3백으로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P300 및 N400의 진폭이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음주했을 때 P300과 N400 진폭이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ERD 및 ERS 결과입니다. 자극이 시작되기 200ms 전을 기준선으로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작업 간의 모든 채널의 베타 ERD, 세타 ERS 맵을 플로팅한 것입니다. 보시면 음주에 따른 ERD 변화는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차이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엔트로피를 특징으로 SVM을 이용해 시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작업 부하 조건 간의 분류와 음주 여부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전극 위치에 따른 분류 정확도를 비교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엔트로피를 특징으로 사용했을 때 시간 도메인에서는 분류가 잘 됐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정확도가 많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프론탈 영역에서의 분류 정확도가 가장 우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도 공부해보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전의 결과들을 통해 워킹 메모리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반응 정확도는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주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서 반응 시간을 비교했을 때 음주를 했을 경우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300의 경우에는 음주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보다 진폭 및 지연 시간이 더 컸습니다. 타 논문들에 의하면 워킹 메모리 부하가 증가하면 P300 진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ERD 결과에서 음주와 비음주를 비교했을 때 음주 조건에서 더큰 ERD, 즉더큰 에너지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했을 경우 작업 부하가 감소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진행할 프로젝트는 백색 소음이 워킹 메모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고 그에 따른 EREG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과 마찬가지로 MPEG 태스크를 사용할 예정이고, 추후 뇌파 분석을 진행할 때 워킹 메모리 부하 증가가 P300의 감소를 야기하고 ERD가 증가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